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웃지마. 오늘은 바이올린 그려볼 건데요. 바이올린, 여러분들 바이올린 그릴 때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율이 긴 소재들, 뭐 예를 들어 볼펜, 뭐 바이올린, 또뭐 있지? 긴 거? 긴 소재? 뭐 기타,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아무튼 그런 애들 그릴 때 얘네를 어떻게 넣어야 이쁜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이쁜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앞에 이코 부분과 몸통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코 부분을 강조를 한다던가, 몸통 부분이 좀큰 면으로 잘리게 들어오고 다른 포인트 요소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그큰 비례 소재를 우겨 넣으면 이게 비례가 긴데 투시를 줘서 우겨 넣으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데 그거를 괜찮다 생각하고 그려버리면은 작은 상태로 임팩트가 없이 그림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길다란 어떤 비율의 소재가 나오면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강조해가면서 크기를 좀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리면서 해봤습니다. 은근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닌 데가 더 많겠지만 뭐 그런 데도 봤어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뭐 예를 들어 물체 개수를 정해주는 데가 있다. 뭐몇 개만 넣어라, 소재를 몇 개만 넣어라, 막 이런 경우 바이올린이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14개를 그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14개를 그려버리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사실상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클립처럼 작은 소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례가 바이올린이랑 클립은 또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 탁구공이 나왔다. 정원의 형태. 정원의 형태는 비율비례가 똑같잖아요, 여기서 봐도. 바이올린이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조형적인 내용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서 그린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을 어떻게 보면 개체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에 코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눠서 생각도 할수 있어야 되고, 묶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크게 배치를 해서 공간을 뭐 크게 뺀다거나, 아무튼 요 소재가 가진 특징은 길다라는 거니까 그 길다라는 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짜여진 포맷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소재가 나올 때는, 물론 뭐 포인트 요소에서 하나 정도는 뭐 원형, 그러니까 다 보이는 형태가 작게 들어가는 것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볼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뭐다 그려도 주제부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바이올린을 되게 복잡한 저 소재를 작게 해서 포인트 넣는다, 그것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작은데 그거를 큰 소재를 작게 해서 다그 안에 형태들을 우겨 넣으려고 하면 뭐 오래 걸릴 뿐더러, 게다가 뭐그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뭐 다른 요소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긴 연출이 나왔을 때 조금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자.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